그런데 진이의 친구 꼬야가 어디 갔죠? 꼬야야! 진이! 어? 꼬야야, 너 머리 왜 그래? 내 머리가 왜 어때서? 아이 참, 꼬야야, 안 되겠다. 오늘 진이랑 미용실 가서 머리하자. 아니야, 미용실 안 갈래. 안 돼, 미용실 가야 이렇게 진이처럼 예쁘게 머리를 하고 다니지. 아니야, 진이, 난 괜찮아. 아니, 너를 보는 내가 괜찮지 않아. 싫어. 미용실이 무섭다고? 왜? 미용실에서는 무서운 소리 난단 말이야. 혹시 꼬야가 말하는 그 무서운 소리가 이거니? 꼬야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진이, 그거 무서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머리를 말릴 때 쓰는 도구라고. 봐봐. 그지? 하나도 안 아프지? 괜찮지? 그런데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으면 어떡해? 아니야, 진이도 머리카락을 잘랐는데 이렇게 예쁘게 다시 머리가 자랐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싫어. 싫다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미용실 가기 전에 삐아랑 빵야랑 함께 미용실 놀이를 하는 건 어때? 좋지? 미용실 놀이? 나 그거 좋아하는데! 좋았어! 그럼 삐아 빵야를 불러볼까? 삐아 빵야! 지니! 지니! 아니야, 얘들아! 얘는 꼬야야, 꼬야! 놀라지 말라고! 꼬야, 왜 그렇게 됐어? 꼬야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야 되는데 꼬야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지 뭐야.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 가기 전에 안 무섭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미용 놀이를 하는 거야. 어때? 오, 좋은 생각이야. 자, 진이가 예쁘게 양갈래로 우선 머리를 조금 묶어줄게. 얍. 우와, 꼬야. 우와, 이렇게만 해도 꼬야 너무 예쁘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용실 노래니까 손님이랑 미용사를 정해야 되는데 미용사일 사람! 나요! 그러면 우리 미용사는 꼬야! 진이, 괜찮을까? 나도 몰라. 엄마, 괜찮을까? 누가 먼저 손님 할래요? 내가 먼저 할게! 좋았어! 그러면 삐아가 여기 오고, 자, 꼬야야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말라고. 자,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손님? 힙합 스타일로 해주겠니? 좋았어. 그럼 눈 감으세요. 갑니다. 야! 어때, 삐아야? 아주 예뻐. 요! 너무 잘해. 요! 만족해! 요, 베이비! 오, 꼬야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나도! 짜잔! 나는 말이지, 꼬야야! 귀여운 사과머리를 해주는 게 어때? 눈을 감으세요, 손님! 시작합니다! 야! 손님, 다 됐습니다! 거울 한번 보실래요? 내가 원했던 사과머리는 아니지만 아주 빨간 나의 머리가 노란색과 잘 어울리는군. 고마워 꼬야야. 난 그럼 갈게. 꼬야 너무너무 잘한다. 역시 우리 꼬야. 그러면 이제 삐아랑 빵야도 예쁜 머리를 해줬으니까 우리 꾸야도 머리를 하러 가볼까요? 좋았어! 그럼 가자! 친구들 어서와요. 여기는 미용실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머리를 바꿔드립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여기가 머리를 예쁘게 하는 곳이에요.
있어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네. 저의 머리를 양갈래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먼저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게 앞치마를 할게요. 시작할게요. 어머, 왜 그러세요, 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소리가요. 이거는 무섭지 않아요. 자, 봐봐요. 어때요? 아프지 않은 것 같죠? 괜찮아, 꾸야, 괜찮아.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짜잔! 어떠세요, 손님? 마음에 드시나요? 우와, 너무 예뻐졌어요. 우리 손님, 울지도 않고 아주 잘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예쁜 핀을 꽂아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어머, 너무나 아름답군요.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지니, 이것 봐. 나 머리 너무나 예쁘지 않아? 용기를 내니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예쁘게 변신했지 뭐야. 와, 우리 꾸야 정말 최고다. 칭찬, 칭찬, 칭찬을.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나 봐. 근데 뭔가 무서워 보이지 않나? 그러네. 나처럼 무서웠나 봐. 그럼 과연 이 친구가 예쁘게 머리를 잘랐을지 한번 살펴볼까? 아빠, 여긴 무슨 가게예요? 짤깍짤깍 가게야. 정말 간판에는 짤깍짤깍 가위가 그려져 있어요. 가위를 파는 가게예요? 아니, 머리 모양을 멋지게 변신시켜주는 곳이야. 아빠, 나도 멋지게 변신할래요. 어서오세요. 머리 손질하시게요. 뽀글뽀글 파마머리 아저씨가 우리를 반겨요. 아저씨는 나를 빙글빙글 의자에 앉히고 커다란 방투를 휙 둘러요. 아저씨는 내 머리카락을 살살 빗으며 물을 칙칙 뿌려요. 아차가! 슝슝슝! 의자가 점점 높이 올라가요.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짤깍짤깍! 아저씨가 가위로 내 머리카락을 잘라요. 잘린 머리카락이 망토 위로 떨어져요. 얼굴과 목에도 떨어져요. 간질간질 따끔따끔! 용감한 인디언도 가려운 건 못 참겠어. 나는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아저씨는 내 머리에 타다닥 타다닥 크림을 바릅니다.
거울 보렴. 어때? 마음에 드니? 오, 거울 속에 멋진 인디언이 나를 보고 있네요. 나도 인디언을 보고 생긋 웃어주었지요. 짤깍짤깍 가게에서 나오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어깨가 저절로 으쓱거려요. 엄마도 내 머리를 보고 멋지다고 하겠죠? 아이가 가위를 가지고 살짝살짝 다른 걸 좀 자를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아이가 가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아니고 나에게 절대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안심을 하면 그렇게 미용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면 이게 뭐가 무섭고 두렵고 불편해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아이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면 그때부터 더 화도 나고 더 짜증도 나고 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머리 자르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